위 위기다 라 랄라 앞에서 클 클났다 오 와 진짜 이분이 나온다고?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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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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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너무 너 날티 나나 또 됐어 됐어 네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연기를 잘하시네요.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. 아까 전에도. 아, 근데 너무... 생각보다 너무 가까운데요? 너무 원래 가까워요? 이렇게 가깝게 하는 건가요? 원래 좀 더 가깝게 하는 아 진짜요? 해요. 이렇게 가보시겠어요? 가깝게 한번 해볼까요? 진짜 좀 더 와.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고 합니다. 우목이. 우목이 채널 운영 중. 구독자가 어느 정도죠? 지금 오늘 기준으로 38만 2천 명. 오. 근데 왜 오신 거죠? 저도 자서전을 좀 쓰려고 왔습니다. 아니 그냥 다 써드릴게요. 다 써드릴게요 그냥. 아 저 오늘 공격받으러 왔는데 너무 약하신 것 같은데. 뭐 싸우러 오신 거예요? 뭐 이런 제목으로 갈까요? 아 좋아요 좋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? 네. 약간 제가 인터넷 소설 느낌을 좋아해가지고. 저희가 네, 아무나 써드리진 않아요 이 자서전을. 아 그래요? 네. 굉장히 성공하고 유명하시거나 만져보신 분들 약간 그런 채널이거든요. 네. 뭐 어필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혹시 유니세프 아시나요? 네. 유니캐스터라고 네.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홍보대사요? 네. 대박. 완전 그 선한 이미지와 영향력을 풍기시는 분이군요. 네,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작년 겨울에 구글 코리아 초대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. 한국에서 선정한 6팀 중에 한 팀으로 선정했어요. 와, 구글 선정 6팀. 뭐 저번 달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신 분과 점심 식사도 하고 왔습니다. 무슨 일이야? 밥은 좀 엄청 비싼 거 막 코스 요리도 나오고 한식 코스 요리 먹었습니다. 한식 코스 요리요? 안 먹어봤었는데 맛있나요? 아 맛있었어요. 맛있었어요. 그러면은 구글에서 부르면 어떤 걸 물어봐요? 뭐 유튜브 얘기는 안 하죠? 아니요 오로지 유튜브 얘기를 하죠. 불러가지고 거기 또 유튜브 얘기를 한다고? 지긋지긋하다 꼰대 새끼들. 매니저님이 계세요. 유튜브에서 배정해 주신 한 분기당 한 번으로 저희 채널에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좀 서포트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 알고리즘도 더 노출해주고 이런 게 있나요? 아 그런 건 없어요. 아 고소하려고 했는데 까비. 그랬으면 제가 아까 38만에 머물러 있진 않겠죠. 인생을 바꾼 이제 8년 전 그날의 사고라고 하셨는데 위라클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. 제가 학점도 되게 안 좋고 취업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있었어요. 되게 우연히 제가 어떤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또 심지어 거기서 저를 좋아해 주셔서 정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된 거예요. 학교를 다니는 중에. 그래서 아 델놈들. 네, 델놈은 되는구나 네. 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원래 안 먹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아 주말에 나한테 보상을 주자. 클럽으로 보상을 주자. 갑자기 쾌락을 위해서? 한순간에? 나한테 주는 보상이다 이러고 가족 모임 있어서 가족 모임 하고 그날 밤에 축하 파티를 하러 또 간 거죠. 저는 일부러 또 안 취하면 못 놀아요. 닭살 돋는 나랑 똑같네. 네. 그래서 취하기 위해서 거기서 샷으로 몇 번 들이키고 정신을 딱 잃고 눈을 딱 떴는데 병원이 중환자실. 그러니까 그 기억이 없어요. 그 사이에 기억. 영화에서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. 마지막 술 마신 그 기억만 나고 웬일이야? 제가 이제 눈을 떴는데 요 쇄골뼈 밑으로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것 같아요. 웬일이야?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의 그때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네, 이상하지 않은.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.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이나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. 내가 회복이 된다면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겠다.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딱 유튜브더라고요. 와.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저라고 하면은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이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몸이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했어요. 저의 아픔을. 제가 진짜 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. 아, 그러면은 서영이님의 혼자가 아닌나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저 근데 그 노래를 불러요.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. 조금 약간 옆에서 들어도 되죠? 눈물 네,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휠체어 타고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신다고 하는데 일본도 갔다 왔고 뭐 괌, 오스트리아, 스웨덴 대박! 다 일하러 갔습니다. 걱정이 많이 됐었죠. 휠체어를 타고 유럽에서 일을 한다는 게 아 쉽지 않죠. 네
사실 고려될 게 진짜 많았거든요. 걱정을 많이 안고 갔는데 막상 가서는 되게 좋았죠. 조여정 씨, 박진희 씨, 이기호 씨 뭐 배우분들과도 친분이 있으시던데 박진희 씨가 친누나예요? 친누나는 아니고 친누나 같은 사람. 진짜로? 어떻게 이렇게 친분이 있어요? 옛날에 걸리버라는 핸드폰 알죠? 모를... 아니 걸리버를 안다고요? 네. 제가 진짜 어릴 때 나왔던. 아니 근데 알아요. 알아요. 안 써봐도 뭐 마이마이도 그러니까 그 알고. 그 누나가 걸리버 CF로 떴을 때 그때 처음으로 첫 드라마 주인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드라마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? 드라마 PD십니다. 배우라는 소리는 안 하셨어요 혹시? 아버지가 이제 직접 배우를 마주하는 분이다 보니까 배우가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잖아요. 그래서 뭐 아버지는 오히려 저한테 PD를 해라. 참가할 때 배우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? 진이랑 아마 최민용 씨 아세요? 네 알죠. 민용아. 딱 두 분만 이렇게 네, 인성 논란이 있었어서 배우를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. 그 미라클들이 다음 주에 책 나온다 그러는데 네. 뭐 양다리 걸치시고 지금 뭐 지금 책 사달라고 오신 거예요 지금? 안 사요. 원래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뭐. 아 책 홍보를 하러 나온 거예요? 야 그러네! 그러네! 필체어 굴려! 그러네! 나 아무나 안 써줘요. 아까 잘생겨가지고 살짝 혹했는데 야간네 안돼 안돼. 그러면 다른 거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어필해보세요. 오케이. 그러면 저는 결혼을 하면 부부 유튜브를 하겠습니다. 부부 유튜브를 하겠습니다. 뭐 지금 발표하신 거예요? 기사를 내달라는 아니, 거예요? 뭔가 새로운 걸 해달라면서요. 이 또한 비즈니스네요? 너무 야갔어! 아 사람이! 아 사람이 너무 야갔는데? 그 유튜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채널 팔고 막 이러면은 그 심사위원장님한테 가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책에 꼭 담고 싶은 얘기 있어요? 아니면 이거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뭐 찐 모습이라든지 찐 비밀이라든지. 일단 외부 매체에서 저를 항상 너무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약간 본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부제로 진지충 사절이라고 어때요? 책 제목. 아, 좋아요. 네. 진지충 사절.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, 보통? 그러니까 질문이 그래요. 약간 8년 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 그런 질문을 한다고요? 아주 고리타분하게?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네, 그런 사람들은. 뭐 하는 사람들인지.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되신,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? 그런 질문을 해요? 너무 이해가 안 가네, 그런 사람들은. 진지충 사절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좀 재밌는 편인가요? 아, 웃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오, 부제로 이행시해보세요. 부? 부엉아. 아유, 망했다. 아유, 다시. 쉬운 걸로. 미라클. 위기다. 위, 위기다. 라. 랄랄 앞에서. 랄랄 앞에서? 클. 큰일 났다. 오! 자, 다음은 좀 약간 게임을 해볼 건데 네. 서로서로에게 소원! 소원 잡기! 아 좋다! 뭐. 아, 생각났어! 자, 써보세요. 자, 랄랄은 박위에 자, 밑에 줄 계약서 아니야? 네, 책을 인스타에 읽고 공유한다. 쓰세요. 네. 박위는 랄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와 이건 아닌데? 그래서 인스타에 똑같이 아, 인스타로 하자 이거. 공유한다 오케이 둥둥 두구둥 이거 좀 떨리는데? 하나만 할 수 있어요. 갑니다. 하나. 둥둥 두구둥 둥둥 두구둥 좋네요. 아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멀리 가요? 자 갑니다. 저기요. 힘이 왜 이렇게 세? 아 저기. 너 뭔데? 둥둥 뜨거둥 둥둥 뜨거둥 가락 가락. 아 뭐야? 아 뭐야 그거? 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딨어? 랄랄은 바비의 책을 인스타에 읽고 공유한다. 여보세요!
무조건 알겠습니다. 네, 아 너무 좋네요. 네. 솔직히 전 너무 민민이에요. 대원장 파티 저도 안 부릅니다. 아 근데 자서전을 미리 내신다고 하니까 부재가 이미 있어서. 아 제 거. 근데 아까 우리 부재는 정했잖아요 사실. 진지충 사절. 저희는 네. 모델 포즈를 원해요.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라든지. 아 나 진짜 이거 못하는데? 한 번만 해주시면 아니면 손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느낌 있게. 오 카리스마 있어.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가지. 아 오늘 퇴치였어. 죽었다.